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자 층간소음 갈등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의 한 빌라에선 흉기 소동까지 벌어졌는데 지자체 차원의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배윤주 기자입니다. 자녀와 아내와 함께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A씨. 며칠 전 집안까지 들어온 아랫집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흉기로 위협을 받았습니다. 층간소음이 심해 불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 어디 있어요? 집 구조가 똑같으니까 저기서 칼을 들고 와서 제 몸을 들으면서 엄마가 다음에 죽여버려도 했지 이랬는데 너무 떨리고 나갈 때 마주칠까 봐 그것도 불안하고 불안감을 지울 수 없던 A씨 가족은 위급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울산에서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9,060여 건.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3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층간소음 분쟁이 종종 형사사건으로 번질 만큼 심각한데도 울산 지역엔 적극적인 해결기구가 없다는 것. 경찰과 지자체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 진단에만 몇 달이 걸리는 환경부 이웃사이센터를 안내하는 게 전부입니다. 또 지난 2017년 울산시는 공동주택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지만 이 역시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업과자 될지 저희 법률상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편 2015년 마을 분쟁 해결 지원센터를 설치한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접수된 층간소음 갈등 212건 가운데 78%를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UBC 뉴스 배윤주입니다.